와,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로. 약간 제 로망입니다. 자, 누나스타 안현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ICN 내추럴 대회, 또 대회장에 나왔는데,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한번 나와서 많은 선수분들 만나보고, 몸이 정말 좋은 선수들한테 가서 내추럴 운동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좋아졌는지 제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도 좀 진행해보고, 좀 저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한번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반갑습니다. 네. 몸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제가 네, 다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 사는 26살 김효원이라고 합니다. 26살인데 되게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운동 혹시 몇 년 하셨어요? 운동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디빌딩을 하려고 하셨어요? 예. 8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형님 나이가 이렇게 어리신데 몸이 좋아갖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사실. 네, 몸이 되게 좋으신데 사실 내추럴 대회 나오셨잖아요. 네.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게 진짜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네. 내추럴로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본인만의 팁? 간단한 꿀팁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밥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많이 먹고 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고 또 고2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성과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예. 많이 먹고 예. 먹은 만큼 운동을 더 예. 하는 운동 하루 몇 시간 하세요? 운동은 하루에 유산소 포함해서 총 4시간 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자신의 포즈, 뭐 아직 펌핑 안 되셨는데 예. 간단하게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와, 하체가 와.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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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몸 되게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이정준이라고. 아니 그러면 혹시 그럼 헬스 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헬스는 일단 취미로 하다 오늘 이번에 첫 대회를 한번. 취미로 했는데 몸이 왜 이렇게 지금. 근데 사실 네. 그냥 취미로 나와서 대회까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운동 혹시 몇 년 하셨어요? 웨이트에 아예 올인한 거는 한 4년 정도 같아요. 4년 정도. 그 전까지는 그냥 주로 맨몸 운동 이런 거. 맨몸 운동 많이 했어요. 그 내추럴 운동 하시고 네. 나왔잖아요. 근데 몸이 정말 진짜 크시고 사이즈도 되게 좋으신데 볼륨감이 정말 좋으신데 내추럴 운동하면서 자신만의 팁이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제가 원래 파워리프팅? 네, 파워리프팅을 좀 그것도 취미지만 네. 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중량을 막 치니까? 네. 근데 뭐 몸은 좋진 않지만 이렇게 살크업을 엄청 네. 100kg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20kg를 뺐어요. 근데 확실히 빼보니까 예전에 그냥 유지하면서 살짝 뺄 때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쓸 때 3대 몇이었어요? 마지막 측정이 665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비공식 기록이죠? 내일은 안 하니까 비공식. 어제 자극과 중량이 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몸이 그냥 확 좋아지는 근데 일단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제가 따로 PT를 한번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네. 대회하면서 받아봤는데 네. 확실히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알려주세요. PT를 좀 유명하신 선수님께 선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설기관 선생님께. 와, 제가 또 만나고 왔잖아요. 네. 네. 와, 역시 박기관. 스타일을 완전 이제 좀 바꿔서 제 스타일대로 했으면은 아마 안 좋아졌을 텐데 배우니까 확실히. 기관이 형 감사합니다. 설교 선수. 대단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직 펌핑이 잘 안 되셨는데 자신의 포즈 한 가지만 딱 잡아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백킹도 배웠나요 설마? 설교 선수인데? 네. 와 박기관. 박기관 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터뷰 나왔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41세. 와, 많았으세요? 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네. 운동은 몇 년 차세요? 20년 넘었습니다, 지금. 어쩐지 제가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네. 이렇게 내추럴로 운동하시면서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혹시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이나 선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그냥 뭐 저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운동합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요? 저는 이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운동해요. 네. 넌 안 된다 이랬던 사람들 네네. 보여준다 내가 보여주면 안다. 되게 멋있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포징 한번 자신의 포즈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와.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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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되게 수상하셨나봐요. 네네 1등 했습니다. 1등이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원 나이로는 50인데 근데 몸이 너무 좋으신데
와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로. 제 약간 제 로망입니다. 혹시 이거 관련되는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양평에서 그냥 전원 생활하면서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진짜 헬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와, 아 그러면 여기 뭐 헬스장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트레이너도 아니신데 네네네. 이렇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유. 제가 이게 내추럴로 이게 운동하셨잖아요. 네네. 난 내추럴 정말 환영하는 네.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내추럴은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몸이 좋으셔서 제가 인터뷰 권해드렸고, 혹시 내추럴로 운동하시면서 선수님만의 팁이나 몸이 좋아지는 뭐 그런 방법? 요즘에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예예. 예. 아니 정말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해야지 몸이 좀 변화가 있고 네. 그걸 못 가고 그냥 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생각해보는 바로는 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좀 오래 했고요. 몇 년 차? 한 10년 넘게는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네. 좀 자신 있는 포즈 한 가지만 딱 잡아주셔도 될까요? 아, 예예. 예. 와. 와. 완전히. 아, 감사합니다. 와. 아니, 복근이 너무 예쁘신데요,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아. 받은 건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 네네. 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거 또 프로카드 따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무슨 종목 출전하세요? 저 클래식 피지크 출전했습니다. 와. 되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등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준희라고 하고 만 29살입니다. 그리고 취미로 운동하고 있고. 아, 취미로 하세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너 아니시고요? 예, 트레이너 아닙니다. 와, 정말요? 네. 근데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선수들도 나오는데 취미로 네. 운동해서 1등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게 내추럴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직장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조금 도전해볼 만한 그쵸. 그런 수준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도전했었거든요. 아, 움직이님도 운동하는 직장인. 예, 예, 맞아요. 예, 저도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이세요? 예. 혹시 운동은 몇 년 차 하셨어요? 그냥 운동을 쭉 하기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빠져갖고 이제 매일매일 보디빌딩식으로 운동을 한 건 3년 정도. 3년 정도? 네. 와, 되게 멋있습니다. 사실 이제 내추럴로 운동하시잖아요. 내추럴로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막 좀 힘들다, 막 잘 안 된다 하시는데 네. 몸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내추럴로 운동하시면서 본인만 이제 몸이 좋아졌던 팁이나 뭐 자신만의 비법이나 꿀팁 혹시 있을지. 저는 이렇게 그 일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거의 모든 시간이 그 보디빌딩에 맞춰져 갖고 그만큼 그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그만큼 공을 기울이고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여기에 빠져갖고 지내다 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고 또 뭐 운동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전문적인 트레이너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부족하고 한데 움직이님 같은 좋은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운동 따라하고 연습하면서 네. 많이 주변에서 도움 받으면서 운동하고 그럼 있어요. PT 안 받으신 거예요? 네, PT는 안 받았어요. 와, 독학으로?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취미로 운동하시면서도 대회 나가서 1등 하시고 프로카드까지 딸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와, 다 누구나 다 예,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Those long summer